벙커원, 벙커원, 벙커원 특강. 네, 준비할 동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책이 나와서 제가 잘 안 나오다가 어쩔 수 없이 이 공개석사에 나왔습니다. 출판사에서 이렇게 행사를 벌리는데 내가 안 하면 동업자로서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나오는데, 아마 책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자세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으시고, 또 좀 전에 나왔던 나를 상당히 잘 아는 두 분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 모르지만 참 많은 이야기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학교에 같이 동료 교수로 계시는 더숲 트리오가 또 이런저런 이야기 아마 마음 놓고 얘기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책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어 했을까, 그런 걸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 문자로 인쇄책, 글로 쓴 책보다도 또 여기서 하는 이야기보다는 그림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림들 중에서 책과 관련된 그림을 딱 50개 가지고 나왔어요. 그 주어진 시간이 25분이니까 그림 하나당 30초 그러면 되겠다. 어떤 거는 좀 그냥 지나가고 어떤 건 조금 길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사실 이 책도 공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의 공부란 게 과연 어떤 것이라야 되냐. 공부란 건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하고 학원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이해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공부를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오랜만에 이 한자 공부 보시죠. 이게 하늘천, 이게 따지, 그걸 연결하는 게 공입니다. 하늘과 땅을 통합적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공. 그 연결, 하늘과 땅의 연결의 주체가 사람입니다. 천지인입니다. 공부. 하늘과 땅과 다시한 세계와 인간에 대한 그런 담론이 바로 공부의 핵심이다. 이거는 갑골문의 공부를 이렇게 옛날 고자로 썼어요. 이건 동곳을 질렀다는 성인, 한 사람의 성인 노동력을 보유한 사람이 옆에 생산용구 또는 무슨 사냥 도구, 전쟁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그걸 갖고 있는 형태. 그러니까 생산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공부다. 그 삶 자체가 공부다. 제가 책 아마 그 서문 첫 번째 제가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공부한다. 달팽이도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공부입니다. 네. 그래서 공부는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 크게 나눠서, 그래서 책도 일부는 세계담론, 특히 사회 국가담론을 중심으로 하고 2부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오늘 많은 이야기 못하니까 핵심은 세계는 관계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양을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양자역학에서 지금 입증하고 있는 가설체계는 어떤 궁극적인 존재성이 없다고 그러죠. 세계는. 우리 학교 때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가 있었다고. 입자와 파동. 입자가 파동 운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물질성 자체가
일단 부정되는 상태, 플라즈마이기도 하고 또는 움직이는 에너지의 끈, 촉근이기도 하고 멤브레인, 막이기도 하고